먼저 팔진법에 7과 3을 더하는 것을 같이 볼까요? 7이고 팔진법의 3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1 더하기 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를 옮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속성입니다. 그죠? 가로 옮겨줘서 7과 1을 합치면 팔진법에서는 10이 되죠. 그죠? 팔진법의 10입니다. 그러니까 팔진법에서는 8이 10이죠. 그죠? 그리고 2가 되니까 1, 2 됩니다. 1, 2 10이라고 하면 10진법하고 헷갈리니까 제가 1, 2 이렇게 읽을게요. 1, 2가 되고 자, 7진법의 5 더하기 4도 마찬가지 계산하는 방식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4는 2 더하기 2 그죠? 2 더하기 2를 해서 7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2가 7이 되어서 이렇게 10이 되고 10이 되고 2가 되어서 이렇게 결국 1, 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12진법입니다. 12진법의 9와 9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또한 이걸 또 12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뒤에 있는 9를 3 더하기 6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소시에이티브로 이렇게 가로로 옮겨준 다음에 이것이 이제 1이 되고 6이 되죠. 그래서 1, 6이 됩니다.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12진법의 9 더하기 12진법의 9를 더하면 12진법의 16이 나온다는 거죠. 10진법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18이 될 거고 10진법이라고 한다면 5 더하기 4는 9가 될 거고 7 더하기 3은 10이 되겠죠. 진법이 다르니까 결국 결과값이 다 다르게 이렇게 1, 2, 1, 2, 1, 6 이렇게 나왔습니다.